큰거안 바래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요동하는 내 마음, 의식과 무의식에서요. 무의식에서 또안 좋은 게 올라오죠. 그게 또 의식으로 드러날 때 의식은 또 대책 없이 만나요. 갑자기 불안감을 만나는 게저 무의식에서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쌓였던 것들이 또 나와요. 습관화됐던 게 나와요. 불안이 습관화되신 분은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잠깐 평화가 와도 못 견뎌요. 다시 불안해져야 그래 이게 원래 나지 하고. 뭐좀안 되던 사람은 갑자기 잘 되면 불안해져요. 안 돼야 좀 안심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별게 아니고요. 누구는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저 무의식에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 당연한 것처럼 저장을 다시 시켜야죠. 재밌는 거는 무의식은요,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저장을 하면 재입력이 되면 또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사들이 계속해서 수행을 수도사나 선사들이 하시다 보면 행복이 습관이 돼요. 불안한 게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 왜내 마음이 요즘 이상하지? 그럼 다시 명상을 해서 또 돌려놓는데 이 일이 되게 쉽게 일어나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근데 불안이 당연하면은요, 잠깐의 행복도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불안이 없어졌지? 그러면서 또 불안해져요, 다시. 예. 그래서 마음이 참 이게 신기하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별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아요, 공식은. 예. 뭘 자꾸 이렇게 친숙하게, 어떤 걸 습관으로 삼느냐인데, 다만 불안은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은 쉽게 우리가 만나고 자꾸 접촉하니까 습관화되기가 쉬운데, 행복한 마음은 잘못 만나다 보니까 습관화되기가 당연히 어렵죠. 별로 좋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좋을 일이 생긴 뒤에 좋아해야지 하면은 못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의식은 좋은 의지를 먹어도 무의식이 방해하면은 일이 잘안 되니까요. 무의식이 더 거대합니다.